시청자 여러분, 구독은 누르셨었나요? 오늘 컨셉은 빨간머리 N으로 잡아봤어요. 근데 N을 좋아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저도 곱슬머리였어요.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고, 또 무엇보다도 N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녀의 룩이었죠. 그 양갈래 머리를 따고 밀짚 모자를 쓰고 그런 느낌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라피아 모자, 밀짚 모자예요. 저한테 있어서 모자는 하나의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예요. 제 머리는 항상 이렇게 부글부글했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다녔고, 또 그걸 좀 잘 또 드라이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일 내가 이거 하나면 갑자기 내가 해리포터의 망토처럼 내 모든 게 사라져, 내 모든 단점이 컴플렉스가 사라져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었던 게 모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시즌에 맞게 좀 라피아 그런 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가장 여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흔히 말하는 밀짚 모자예요. 보통은 라피아 모자라고 하는데, 라피아는 만화 영화 마다가스카르도 있었죠. 그 마다가스카르 섬이 원산지인 야자수에서 나오는 섬유예요. 원주민들이 그 야자수 잎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서 라피아 백을 만들기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모자를 만들기도 하거나 하는 거죠. 라피아 햇으로 사실은 제일 유명한 라피아 햇의 에르메스, 라피아 햇의 명품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우리가 헬렌 카민스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름에 어디 갈 때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뭐 하바나 쪼리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헬렌 카민스키 모자 하나가 있으면 왠지 내 자신이 좀 이렇게 차려입은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아이템인데요. 헬렌 카민스키 모자가 좋은 이유는 일단 좋은 라피아 소재를 사용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정말 머리 두상을 예쁘게 커버를 해주기도 하고 그 모습이 굉장히 세련되게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헬렌 카민스키의 모자는 여기에 항상 이 라피아 씨앗이 있어요. 이 마크가 있어요. 굉장히 쉐입이 아름다워요. 여기도 이 라피아의 씨앗이 있죠. 여기에 새 두 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하게 쓸 수도 있고 원피스 같은 데도 쓸 수 있지만 청바지 같은 데에다가 굉장히 가는 끈의 떡이라고 하죠. 가죽 떡 같은 것들을 신어줘도 굉장히 멋있게 연출할 수가 있겠지요. 다음은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자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세기 모자예요.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 광장시장을 돌아다닐 때는 그때 광장시장 쪽에 있었어요. 육교 밑 쪽에 자그만하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동대문 종합상가, 그러니까 평화시장 앞쪽에 굉장히 커다랗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라피아 모자, 세기 모자의 정말 시그니처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이 모자예요. 이렇게 모양도 예쁜데, 이거 홈쇼핑 아니에요. 꾸겨도 바로 짠! 펴질 수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럴 정도로 정말 이 모자는 후뚜루 맞뚜루 정말 여기에 꾸겨 넣어도 바로바로 펴지기도 하는 그런 모자였는데, 지금은 판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세기 모자 갔을 때 이런 모자가 있길래 정말 귀여워서 샀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섹스앤더시티에서 아마도 센트럴파크에서 니트 모자에다가 퐁퐁이 달린 모자를 쓴 적이 있을 거예요. 세라 제시카 파커가 그 썼던 모자들 몇 가지가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그게 아마 유지니아 킴 모자였을 거예요. 사실 유지니아 킴은 한국 사람이에요. 디자이너인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모자 디자이너가 됐죠. 보그에서도 정말 촉망받는 디자이너로도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좋은 퀄리티의 모자예요. 클래식한 게 있어요. 클래식하면서도 유니크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한국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또 한 군데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일본의 카시라예요. 카시라 모자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이렇게 망사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기도 하고요. 독특한 그런 느낌들로 잘 연출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새롭게 창조하겠다 하면은 또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제가 가장 즐겨서 쓰는 모자는 역시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예요. 이런 식의 챙이 넓은 모자들은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새가 있는 헬렌 카민스키 모자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입생로랑의 전기책 같은 건데 이 할머니처럼 튜닉 스타일의 원피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챙이 넓은 라피아 모자들을 쓰죠. 그러면 굉장히 이국적인 약간 모로코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페도라 스타일은 조금 화이트 셔츠라던가 혹은 화이트 린넨이라던가 바지, 랄프 로렌 스타일 있죠? 우디 알렌과 다이안 키튼이 나왔던 영화 애니홀에서 보면은 페도라 스타일의 모자를 쓰기도 했었는데 이런 스타일은 좀 약간 린넨 스타일의 화이트, 랄프 로렌 스타일이 매우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오리지널 파나마 햇이에요. 핸드 우븐 인 에콰도르. 약간 부림이 이렇게 좀 더 넓은 것들도 있고 좁은 것들도 있는데 굉장히 젠틀하죠. 좀 클래식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멋있게 쓸 수도 있는 또 한 가지 모자를 말씀드리자는 종류를 공원에 가면 울트라맨, 아이언맨처럼 쓰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뒤에가 없는 상태로 앞에만 있는 라피아 소재로 된 그 모자를 바로 바이저 햇이라고 해요. 바이저는 원래 중세시대 때 흑기사들, 그 다음에 그런 갑옷을 입는 기사들이 앞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내렸다가 싸울 때는 이렇게 올렸다가 하는 거를 바로 바이저라고 해요. 거기에서 유래된 모자의 이름이 바이저 햇이에요. 밀짚모자, 라피아 모자 이런 모자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엘 테레비만의 베스트 5. 5위 빨간 머리 애니예요. 우리들의 정말 시대의 영원한 아이콘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스타일 아이콘이기도 해요. 약간 그런 리버티스러운 그런 잔꽃무늬 원피스에 에이프런 같은 것들을 두르고 이런 모자를 쓴 빨간 머리 앤. 4위 마그라트 듀라스 원작의 연인이에요. 그 제인 마치가 이런 파나마 햇을 쓰고 굉장히 H라인의 린넨 원피스였어요. 그런 메리 제인 슈즈라고 하죠. 그 신고 배에서 이렇게 기대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스타일 아이콘으로 등극하기도 했죠. 3위 귀여운 여인의 줄리아 로버츠예요. 프리티 워먼. 특히 제일 기억에 남는 옷 의상을 봤을 때 그 생각을 한다면 같이 폴로 경기를 관람하러 갈 때 브라운의 땡땡이 원피스에 커다란 굵은 벨트를 메고 그 밀짚 모자를 썼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고 내가 스타일을 연출하기가 너무 어려워 할 때는 영화 속의 의상들 어떻게 입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레타 가르보예요. 은퇴를 하고 한 번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흑백 영화 시대의 가장 스타일이기도 했었죠. 정말 카리스마가 있었던 그런 배우였는데요. 이런 모자를 쓰고 등장했었죠. 옛날 여자들은 이런 식의 넓은 모자를 쓰고 항상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런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래서 뭐 그레타 가르보라든가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든가 로미 슈나이더. 로미 슈나이더도 진짜 모자가 잘 어울렸었어요, 여러분. 대망의 1위입니다. 드리햅번입니다. 그 유명한 티파니에서 그 앞에서 그 모자를 쓰고 이렇게 이 모자였죠? 이런 비슷한 모자였죠? 여기에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커피를 들고 서 있었죠. 그때 아마 이 모자에는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블랙 모자를 쓴 오드리 헵번 1위입니다. 즐거우셨나요? 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얘기를 하라고 해도 정말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가장 또 사랑하는 애니메이션의 또 주인공이죠. 소피,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저는 참 소피를 좋아하긴 해요. 근데 소피가 거기서 모자 가게
를 운영했었던 주인공이었죠. 하울과 같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어도 그래도 걸어간다고. 여러분도 너무 힘들거나 혹은 진짜 많은 일들이 있어서 또 스트레스가 받을 때 또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냥 모자 하나를 쓰고 마치 마법처럼 흑백 영화 속에 들어가는 주인공처럼 한번 변신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자기의 취향을 찾으면서 말이죠. 다음에 또 만나요.